막기 직전에 저장하는 건 불가능한가요? 예, 그런 건 안 될 것 같아요. 아, 딱히 없어요, 진짜? 정말입니까? 정말 진짜? 없습니까? 그냥 아까 그거랑 똑같나요? 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어, 그냥 잡아봤자 딱히 없다고 하니까 예, 그냥 마왕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예, 혼자 잡을 수 있는데 다른 방법이 있어서. 어, 뭐야, 치명타 떴다. 헐, 처음 봤어. 치명타 뜬 거 처음 봤어. 자, 어쨌든 딱히 없다고 하니까 그냥 다른 루트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루트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왕자를 깨워야죠. 왕자를 데리고 오러 갑시다. 아, 맞아. 아, 여기서 왕자를 깨우는 거랑 그 다음에 이거 다 채우는 것도 있었지. 일단은 이 상태에서 왕자를 깨워보자. 그 다음에 다 채우는 거 한번 보고. 아, 근데 다 채우는 것 중에 데미지가 문제야. 데미지가 엔딩 9개. 아, 자, 일단 왕자 깨워보겠습니다. 왕자님, 성 안에 탐색하다가 멋진 장비를 얻었는데요. 이건 성공과 같이 마왕이 안상한 장비가 아닌가. 어머, 그래요? 다행이네요. 아, 고맙군. 이로써 마왕과의 싸움이 보다 유리해질 거다. 티라미스의 장비를 넘겼다. 어? 나와. 나와야지. 왕자님, 성검을 되찾았어요. 아, 성검도 줘야 되는구나. 정말인가? 네, 분명 여기에. 설마 정말로 해낼 줄이야. 그대에게는 어떤 감사 인사를 해도 부족해. 다행이에요. 윽. 아, 안심했더니 갑자기 피로가. 머핀. 에, 티라미스 잘못 먹다가 살에 들리면 진짜 죽어나가죠. 마왕성 침실. 정신이 들었나. 어, 어라? 대체 저는... 내게 성검을 전해주자마자 기절했다. 무리시키고 말았군. 정말로 미안하다. 다행이다. 성검을 되찾은 게 꿈이 아니었구나. 수고를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시간은 아직 괜찮나요? 그래, 아직 심하다. 앞으로 몇 시간 뒤면 날이 밝겠지. 어떻게든 늦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작전은 대략 생각해두었다. 설명 나중에 해줄 테니 지금 조금이라도 더 쉬워두도록. 감사해요. 전 괜찮아요. 완전 의욕이 넘쳐요. 믿음직스럽군. 처음 만났을 때는 모든 걸 다 포기한 것 같아 보였는데 지금 그대는 마치 용감한 전사의 눈빛을 하고 있군. 전사. 조국에서는 무언가들에게 마왕 토벌에 성공했을 때의 보수로서 토벌자에게 9999999 골드를 소유한다는 공모를 발표했다. 뭐라고요? 만약 이 싸움에서 승리한다면 그 보상은 그대에게 지급되겠지. 왕가의 사람인 나는 대상 외니까 말이다. 그 큰일이겠네. 그렇게 많은 돈이라니. 하지만 그만큼의 돈이 있다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으려나. 자, 그럼 준비를 끝마치면 접견실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도록 하지. 녀석의 이동수단인 전이 마법씨는 그곳에만 있어. 돌아올 때는 분명 그곳에 나타날 거다. 네네, 알겠어요. 잘 부탁드려요. 어, 다른 뭐 이벤트는 없었네요. 자, 준비를 마치면 접견실로 가서 최후의 싸움에 임합니다 라고 하는데, 굳이 방에서 얘기하는 거 봤을 때 뭔가 있을 것 같았는데. 어, 아, 용사 파티에 들어왔구나. 티라미스. 오, 99999. 대신 운이 좀 낮고. 얘, 뭐야, 내가 더 세잖아. 어, 내가 더 센데? 약한데 이거? 뭐 어쨌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법진 지우면 안되냐고. 그냥 9번 파일은 남겨놓고 이 상태 세이브하고. 준비는 모두 마쳤나. 용사랑 어디 가면 뭐 있나봐. 자꾸 나보고 이렇게 뜸들이는 거 보니까 용사랑 어디를 가면은 뭐가 생기나 본데? 일단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엔딩이 여러 가지니까 이 상태로 가는 거 한번 볼게요. 네. 네, 소원 재밌게 비세요. 두 사람은 작전대로 마왕이 나타날 전이 마법진 앞에서 아침까지 숨죽이고 잠복했다. 그리고 이 몸이 돌아왔도다. 어서오세요, 마왕님. 오, 신부여. 마중을 나오다니 꽤 교육을 잘 받은 계집이구나. 역시 이 몸의 안목은 틀리지 않았던 것 같군. 아니, 그 옷은 이 몸이 직접 널 위해 준비했던 옷이 아니더냐. 입어주었구나. 네, 멋진 옷을 선물해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제가 이렇게나 강해질 수 있었답니다. 각오해라, 마왕.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네 놈은 분명 감옥에 가둬놨을 텐데. 네, 이놈. 이 몸이 없는 사이 마음껏 나쁜 짓을 저지른 모양이더구나. 신부여, 당신 신부가 될 마음은 없어요. 각오하세요. 이 모든 건 네 놈의 악행을 막기 위해서다. 저 세상에서 반성해라. 호, 이 몸을 거스른 거냐. 약해 빠진 인간이여. 재미있군. 짐의 힘으로 짓밟아주지. 싸운다.
공격? 둘이 싸우니까 이거 잡겠지? 아마? 아 근데 멸망의 바람이 문제인데? 멸망의 주문이었나? 그게 문제인데 자 일단 맞을 때 빵 달고 있고 여기서 각성하죠? 어? 어 뭐야 왜 각성 안 해? 용사가 있으면 각성 안 하나? 뭐야 각성 안 해 이게 정성 루트인가 보다 흑 이런 바보 같은 일이 내가 인간 따위에게 마왕님 애써 처음까지 해주셨는데 죄송해요 잘 가세요 이게 특정 턴수 이상 지나야 하나? 그악 너무 약해 머핀과 동료들의 승리 이겼어? 저희들이 마왕을 물리친 건가요? 그래 확실한 승리야 악한 자를 물리쳤으니 이제 조국도 무사하겠지 정말로 해냈어 나 왕자님 정말 감사해요 아니다 감사 인사를 해야 할 건 너야 그대가 없었다면 승리하지 못했을 거다 그럼 곧바로 나라에 보고를 올리고 남아있는 마물들을 처리할 준비를 해야겠군 마왕 토벌에 성공한 두 사람은 성 밖으로 나와 승리의 여운에 잠긴 채 거리 한 구석에 서서 마중이 오기를 기다렸다 정말로 보수를 받지 않아도 되겠나? 네, 저는 이대로 마을로 돌아갈 생각이요. 마왕은 왕자님께서 물리신 걸로 해주세요. 성직자로서 개인 재산을 삼지는 못해도 교회에 기부할 수는 있을 텐데. 아니요, 그 돈은 마왕에게 파괴된 각 지역들 되살리는 데라 사용해주세요. 저 말이죠. 그렇게 큰 위험에 처했는데도 어딘가 채워진 느낌이 들어요. 어딘가. 그렇겠지. 강해졌으니까, 용사보다 더 강해졌으니까 그런 느낌이 들겠지. 저 시골 출신의 세상 물정 모른 바보여서 과거에 나쁜 남자에 걸려 돈을 사기당하고 모든 걸 잃었어요. 그런데도 그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아서 인정할 수가 없어서 자기 자신을 속이기 위해 수도원에 들어와서 기도로 매일 밤을 지새우는 나날을 보냈죠. 사실은 분했을 텐데 용서할 수 없었을 텐데 말이죠.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같은 가식적인 말로 그저 과거에 있었던 일로 삼을 순 없었던 거예요. 이번에 필사적으로 발버둥 쳐서 마음을 쓰러뜨리고 저에게도 이런 힘이 있었구나 싶어서 무척 놀랐어요.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힘든 일도 해낼 수 있다고 정말로 믿어야 할 건 나 자신의 힘이라고 저 마을로 돌아가면 수도원을 나와서 모험가로서 여행을 떠나려고 해요 아 이 머핀이 모험가가 되면은 그냥 다 퇴치하겠네 막 드래곤 잡고 이곳에서 익힌 힘을 살려서 사람들 도와준 일을 하면서 언젠가 저를 속인 남자를 찾아내 복수하고 말 거예요 그래 지금의 그대라면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야 완전히 저를 따르게 된 이 아이도 같이 와준대요. 나쁜 일은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알겠습니다. 애완동물 됐어? 마차 도착한 것 같군. 네, 그럼 이곳에서 작별이군요. 맞다. 죄송해요 왕자님께 빌린 펜던트를 돌려드린 걸 깜빡할 뻔했어요. 여기. 아니야. 그건 그대가 가지고 있었으면 한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성건과 이어진 중요한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더 그대가 가지고 있어주길 바래. 오 잘생겼어 개잘생겼어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오늘이란 승리의 인연은 영원히 이어진다는 사실을 그대가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언젠가 이 공명의 반짝임이 되살아나 다시 인연을 마주치게 해줄 날이 오길 바라면서 그대를 잊지 않겠다 와 야 엔딩 6 영원한 인연 이게 완전 해피엔딩이네 야 용사랑 나중에 만나서 잘 되겠는데 자 이렇게 여섯 번째 엔딩을 봤습니다 예, 보그로우가 완전 귀엽네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아마 지는 엔딩도 있을 거예요 용사를 데리고 지는 거 그것도 한번 봐야 되고 그리고 이게 컷신이 지금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가지고 이게 이렇게 많은데 일단 여기서부터는 아마 엔딩들 갖고 아 여기서부터 배드 엔딩부터 해가지고 쭉 엔딩이고 이게 제목도 써있네. 헤븐 라이프, 신마왕 탄생, 재회의 인연, 비극의 영웅, 마왕의 신부, 타락한 두 사람. 비극의 영웅은 왠지 용사가 죽고, 이, 머핀만 이기는, 막 그런 거일 것 같기도 하고, 마왕의 신부도 있고. 근데 마왕의 신부가 바로 자는 게 아니네? 이 상태에서 자면 마왕의 신부가 되나? 그 다음 패션쇼. 뭐, 여기 컷신들 다 회수 못했어요, 지금. 네, 그거 저 아니에요. 예. 아마 한마님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어쨌든 예, 여기 와주신 거 환영합니다. 저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 한마님이 하셨던 걸 보신 것 같아요. 저랑 좀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 유튜브가.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지는 거 한번 볼게요. 졌을 때 뭐가 있을 것 같아. 네, 일단 저는 방송에서 안 했었거든요, 그걸. 제가 따로 어렸을 때 했었는데 제가 방송에서 하진 않았기 때문에 아마 제 채널에서 연결돼서 들어와서 보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방어만 해가지고 일단 저보고 도망친다 해도 되나? 안 되네. 방어 아니 스킬? 뭐야, 레디언트 블레이드 이런 게 있었구나. 이벤트 배틀 스킬? 적 하나의 물리공격 마법 10배 데미지? 이런 게 있었어? 근데 999인데? MP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걸 시간을 끌어서 일정 턴 이상 지났을 때 바람을 쓰나 좀 볼게요. 바람이라기보다는 멸망의 주문? 네, 그거를 쓸 수 있는지 한번 보고. 각성이 턴인가? 턴 맞네. 턴 각성 맞네. 오케이. 자, 이때 맞아라. 죽어라. 이거 1인? 아니네. 젖히네. 1인기인 줄 알았네, 순간. 고작 인간이 이 몸에게 거스리려 하더니 100년은 빨라. 말도 안 돼. 흑, 설마 이 정도로 강할 줄은. 역시 인간이 약해 빠지고 따분한 생물이군. 허나 이만큼 이 몸을 상대하는 건 솔직히 인정해주도록 하지. 니놈들을 둘이서 사이좋게 이 몸의 소화가 되거라. 헛소리 마라. 누가 니놈 따위에게. 크크크. 그렇게 건방지게 굴 수 있는 것도 지금뿐이다. 욕망에 충실한 악마로서의 쾌락을 그 몸에 새겨주지. 대체 뭘 하려고 하는. 으악. 깍. 이리하여 마왕에게 패배한 두 사람은 몸을 빼앗기고 사로잡히고 말았다. 마왕은 마술로 두 사람의 몸을 악마로 바꾸고 자신의 장기말로 삼아서 부렸다. 처음에는 저항하던 두 사람도 몸의 변화와 함께 서서히 이성을 잃고 본능적인 욕망에 저항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사람이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점차 망가지고 말았다. 뭐야? 설마? 어이, 일어나. 아직 졸려요. 마왕님의 명령이 내려왔다. 서둘러야 돼. 둘이 함께가 아니면 움직일 수 없잖아. 정말이지, 어젯밤 좀처럼 재워주지 않은 건 당신이잖아요. 깜짝 놀랐네. 시끄러. 네, 미안해요. 몸도 마음도 모두 악마가 되어버린 둘은 무거운 사슬로 항상 이어져 있어 조금이라도 떨어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류님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과거에 둘이서 마왕을 속였던 것에 빗곰을 담아 마왕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도록 손을 쓴 것이었다. 일을 무사히 끝내고 나면 마왕님께서 술을 베풀어주신다 하더군. 와, 기뻐라. 열심히 파괴해야겠네요. 더 이상 두 사람에게서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마왕에게 지배당한 채 욕망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악마. 그것이 두 사람 미래였다. 엔딩 4. 타락한 두 사람. 이야... 타락한 두 사람? 마왕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 거지? 순간 놀라가지고 이거 창 내릴라 그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그냥 한번 자보자. 진 엔딩이에요, 저게? 자, 여기서 이 용사랑 이렇게 된 뒤에는 못 자네. 마왕의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비극의 영웅, 재회의 인연, 영원한 인연. 이렇게 헤어지고 만나는 것도 있나 보다. 재회의 인연, 신마왕 탄생, 헤븐 라이프. 와, 이 조건이 다 뭘까? 일단은 한 명만 죽고 이겨보고 싶은데, 내가 볼 때는 한 명이 딱 죽고 그 상태에서 이기면 비극의 영웅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렵단 말이죠. 어떻게 한 명을 죽일 수 있을까? 딱 한 명만. 멸망의 바람을 한 명만 맞고 한 명은 피해야 되는데 그게 또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명은 회피해야 돼.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또 이제 여자가 죽어야 될지 남자가 죽어야 될지 그것도 모르겠고 아마 여자가 남아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도명 상태에서 아슬아슬하게 저도 부끄러미가 이겨줘서 엔딩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또 애매한 게 마왕이 각성을 두 번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서 떠야 하는 엔딩이라서 그게 잘 모르겠네. 자,
한 대 남긴 상태로 각성을 강제로 시켰어요. 멸망의 주문을 외웠고, 어, 미스 났어. 어, 헐, 됐어. 한번 해보자. 자, 이 상태로 한번 죽여보겠습니다. 지금 왕자 죽었거든요? 지금 왕자랑 같이 볼 수 있는 엔딩은 다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어. 자, 요렇게 되면은, 마왕님, 애써 처음까지 해주셨는데, 죄송해요. 잘 가세요. 어, 좀 달라졌어. 오, 멘트가 조금 달라졌어요. 애써 처음까지 해주셨는데, 막 이렇게. 아, 이건 똑같네. 그죠? 용자는 죽은 게 아니네. 근데 왜 대사 달라졌을까? 희한하네. 어쨌든 왕자랑 볼 수 있는 엔딩은 다 봤다고 했는데, 근데 그 제외 인연이 아직 안 끝났는데? 자, 일단 왕자가 없는 상태로 돌려야죠. 그럼 바로 이 데이터입니다. 자, 왕자 없는 상태에서 볼 수 있는 엔딩 또 뭐가 있을까? 뭘 해볼까요? 무슨 수단을 써볼까? 일단 아마 999 전부 다 채우는 거, 그거는 제일 마지막으로 치고, 이 상태에서 그냥 자는 거 해보자. 스테이터스를 막 엄청나게 올리고 이 상태에서 자는 거 좀 다를까 한번 볼게요. 아, 그래, 왕자 만난 다음에 자니까 달라지겠다. 그 왕자는 그대로 내버려둬도 괜찮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역시 무모한 것 같아요. 왕자님께는 죄송하지만 마왕 거스르다니, 그런 일 저는 못해요. 마왕이라고 해도 저같은 무일푼의 혼길 놓친걸 정당화하기 위해 수도원에 들어간 불쌍한 여자를 주워주셨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좋은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다르네. 모든걸 포기한 채 잠에 든 머피는 다음날 마왕의 선언대로 신부로서 성대한 결혼식을 치루었다. 각 지역의 파괴인은 전부 다 활발해져서 왕자와 성검을 빼앗긴 카룬디아 왕국은 방도 없이 순식간에 멸망을 맞이했다. 인간계의 한 나라를 손에 넣고 지배함으로써 더욱 거대한 존재가 된 마왕은 다음 나라를 목표로 삼고 침공을 개시해서 전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다. 그리고 그 마왕의 곁에는 언제나 신부인 머핀이 함께 있었다. 요, 아, 맞다. 인간 몸, 그 왕자 몸 뺐었지, 참. 오늘도 밤이 아름답구나. 네가 이렇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몇 배나 술이 맛있어지는군. 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이 몸에게 안겨있기만 하면 된다. 그럼 다음으로 어떤 나라를 손에 넣어볼까? 이 몸의 힘으로 전세계를 지배할 날도 뻔하지 않았군. 네가 원하는 건 뭐든 주지. 붉게 빛나는 눈동자에서는 몸을 올가매는 강력한 힘이 느껴진다. 불쾌함도 쾌감도 없는 그 감각은 그저 마음을 무로 만들었다. 그렇게 자신에게 희망을 맡겼던 청년이 빛나던 눈동자의 잔영도 점차 흐려져갔다. 오호. 엔딩 2, 마왕의 신부. 아, 이렇게 하면 되네. 이제 뭐 나왔지 그럼? 자, 점점 컷신이 채워져 갑니다. 아이고, 1번을 로드했네? 왕자한테 갑옷 주지 말고 칼만 줘보죠. 그것도 그럴싸하다. 나머지 템 세트가 없는 상태에서, 어. 아, 가디언한테 지는 거? 이거 가디언 갔던 건가? 아, 이거 갔는데? 가디언한테 못 질 텐데, 다시 가면 매료 풀려있나? 아, 가디언한테 지는 게 엔딩이 있을 줄 몰랐다. 헐, 소름이네 완전. 아, 그리고 여기 요런데 비밀방 같은데 있나 이렇게 찾아보겠지 한번. 가디언한테 한번 제가, 아, 매료 돼있어 계속. 아쉬, 이거는 예전 데이터로 불러야겠네. 그 다음 가디언한테 지는 거랑 왕자 엔딩 보는 거 하나 남아있어. 그죠? 예. 제외가 왕자랑 다시 만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러면 이거를, 방법이 있지. 이럴 줄 알고 세이브 데이터를 나눠서 저장을 해놨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장비. 아, 일부러 이런 게 또 있어. 자, 여기서 다 벗었고 싸운다. 이때 한번 접어보겠습니다. 가디언 싸운다. 방어만 하다 죽어. 그냥 공격 39. 야, 이거 언제 죽어? 이거 언제 죽어? 자, 얘한테 한번 접어보겠습니다. 소호자한테. 근데 HP가 6666이네. 어, 각성. 아, 얘도 각성할 줄 아는구나. 나는 얘를 매료로 쉽게 잡았는데, 어, 얘 상당히 셌었구나. 으, 말도 안 돼. 모처럼 이렇게 노력했는데 여기서 다 끝나버리는 거야? 왕자님 죄송해요. 오호? 성공까지 딱 한 걸음만을 남겨둔 머피는 수호자를 돌파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좋은 아침입니다, 머핀님. 곧 마왕님께서 돌아오실 겁니다. 유감입니다. 아니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아직 포기 못해요. 그건 기대가 됩니다만 어찌하실 생각이십니까? 무기를 휘두르지 않아도 싸울 수 있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하겠어요. 뭐 하려고? 설마 자살? 머지않아 마왕이 귀환하고 머피는 마중을 나갔다. 다녀오셨어요, 마왕님. 오, 신부여. 이렇게 마중까지 나와주다니 감격스럽군. 이 몸의 성은 마음에 들었나? 네, 무척이나요. 이런 성에서 마왕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니 너무 행복해요. 그래, 그래. 지금 당장은... 아니, 그럼 지금 당장 결혼식을 시작하도록 하지. 아, 그 이전에 이 몸의 몸을 전생시켜야겠군. 윽! 저기 마왕님, 감옥에 있던 남자의 몸을 자신의 걸로 만드실 생각이신가요? 아, 그래. 상당히 아름다운 몸이지. 이 몸을 쓰러뜨리려 한 어리석은 인간이었지만 꽤 쓸만해 보이는 몸을 가지고 있더군. 전 지금 이대로의 마왕이 좋아요. 무엇이라, 그런 말을 한 건 네가 처음이다. 그러니까 부디 그 몸 그대로 계속 있어주시지 않겠어요? 이 몸의 신부가 그리 말한다면 어쩔 수 없군. 그럼 그 인간 남자는 죽이도록 할까? 그 사람 카론디아의 왕자였죠? 살려두는 편이 여러모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호, 꽤 영리한 의견이군. 확실히 언젠가 이 나라를 완벽히 침략하고 지배하려면 여러가지 즐거움이 있는 편이 재밌겠지. 맞아요, 맞아. 우선 이용하기 편하도록 확실히 조교라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크크크, 과연 이 몸이 고른 신부군. 유쾌할 만큼 마왕의 아내로서 걸맞아. 북으로 그 남자를 조교해둬라. 알겠습니다. 사람만 계시다면 분명히 왕자님이시라면 기회를 붙잡을 날이 올 거야. 그때까지 난 내가 할 수 있는 걸. 자, 마왕님, 식장으로 안내 부탁드려요. 이 엔딩이 좀 불쌍한데. 이리하여 티라미스를 살리는 데 성공한 머피는 고분고분한 아내를 연기함으로써 늘 마왕의 시선을 자신에게 집중시켜두고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마왕이 방심하는 틈을 만들어서 티라미스에게 토벌 기회를 주기 위한 행동이었다. 머핀의 행동의 의미를 알아챈 부그로우는 티라미스에게 그 뜻을 전달하고 협력적으로 움직여주었다. 그저 변덕이었는지 동정심으로 인한 것이었는지 알 수 없다. 그런 날들을 보낸 지 몇 달 뒤 마침내 티라미스는 마왕을 토벌하는 것에 성공했다. 헐? 그래도 또 성공을 했네? 드디어 놈을 물리쳤다. 모든 건 지금까지 나를 살려두고 마왕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노력해준 그대 덕분이야. 그대의 희생 위에 성립된 승리다. 그곳에 앉아있는 여자는 잔혹할 만큼 아름다운 인형 같았다. 반짝임을 잃어버린 눈동자는 그 무엇도 비추지 않고 늘어진 손발은 움직이지 않는다. 마왕은 늘 자신 곁에 있는 머핀을 매우 총애하여 마술로 시력과 청력, 목소리, 심지어 손발의 자유마저 빼앗고 자기 전용 장난감처럼 마음대로 다루었다. 그럼에도 머핀은 여전히 마왕을 떠나지 않았다. 그대가 얼마나 괴로운 나날 동안 고통을 감내하며 놈의 곁에 있었을지 상상한 것만으로도 몸이 갈기갈기 찢어질 것만 같아. 그래도 계속해서 날 믿어주었지. 정말로 고맙다, 머핀. 그대야말로 진정한 승자이자 영웅이야. 더 이상 이 말들은 그녀에게 닿지 않는다. 그럼에도 머핀은 어딘가 안심한 것처럼 보였다. 이제 안심하고 잠들도록 나도 함께 있겠다. 이 승리의 인연이 영원히 이어지길 바라지. 만약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이번에는 그대를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길 바란다. 어? 죽었어? 자살했어, 용자가? 훗날 마왕의 기척이 사라진 걸 깨닫고 성으로 달려온 왕국군. 마치 서로 끌어안듯이 잠든 두 사람을 발견했다. 성에서 티라미스가 남긴 기록을 찾아내어 진상이 밝혀지면서 이 마왕성에서 일어난 비극은 후세에 널리 전해지게 된다. 위대한 두 영웅의 이야기로서. 야, 잘 만들었는데 게임? 어, 이게 3번이네. 비극의 영웅. 와, 야, 잘 만들었다 게임. 자, 이렇게 비극의 영웅을 봤고요. 다음으로 이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제가 볼 때는 이벤트를 아예 그 세트를 안 얻으면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비를 아이템에서 이게 지금 얻은 상태인가요? 아, 다 얻었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로드를 해가지고 8번인가? 어, 이게 딱 성검이죠. 근데 문제는 내가 성검 전에 이것들을 얻었어. 그래서 저걸 안 얻고 하면은 또 달라질 것 같거든요? 혹시 그 다른 루트 가는 방법 아시는 분들은 말씀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건.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건 알고 있는데 그게 단순히 없다고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이게 알고리즘상 그 다른 장비, 그러니까 성검 말고 다른 장비를 얻을 때 뜨는 대사라든가 이벤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안 떠야, 파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 그게 안 떠야
그래야 다른 루트로 돌입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라서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뭐 하라면 해보죠 뭐. 얻을 때 이벤트랑 그 다음 줄 때 이벤트 둘 다 없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제외 인연은 마약 허브를 999회를 먹으면 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요거 한 번만 해보고 마약 허브 해본 다음에 예, 한번 들어볼게요. 뭐라고? 방금 뭘 했어?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또 막 넘기느라 대사를 못 봤는데 방금 뭐 팔아버렸는데 뭐 그런 말이 있었죠. 멋진 향기를 얻었는데요 했는데 어라? 왜 그러지? 죄송해요 잃어버렸어요. 그대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혹시 팔아버린 거 아닐까? 아 그러네. 이런 대사를 회수할 순 있네. 일단 이 상태에서 한번 달라지는지 확인을 해보긴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달라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마약 허브 해보고 그 다음 지금 뭐 다른 루트 말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법만 스폰은 하면 안 되지만 방법만 좀 말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걸 그냥 끝낼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다 보고 싶어가지고 다 보기 위해서 그죠. 혼자 잡은 신생마왕 맞는 것 같죠. 제 생각도 그거예요. 이건 끼고 있네. 자동 착용이구나. 아 혼자 역시 그게 가능하네. 근데 어렵겠다 너무. 그건 되게 어렵겠다. 9번은 성검 없이 항아리 999번 파괴하면 된다. 성검 없이?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다른 뭐 추가 엔딩이 나오진 않겠네. 이 상태로 깨봤자. 그리고 나머지가 7번입니다. 7번. 그게 제외의 인연이거든요. 7번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7번 뭘까? 자, 각성했고요. 멸망의 줌 맞으면 죽어요, 이거. 죽었네요. 좋습니다. 엔딩은 똑같은 것 같죠? 아무래도 뭐 장비가 있었더라면 그런 멘트는 따로 없는 것 같고 이게 둘이 그거 되는 거죠? 서큐버스, 인큐버스. 참 보기 좋은 엔딩이죠 이게. 자 어쨌든 이거는 아 이거 나올 때 깜짝 놀랐어. 나는 밑에 그 대사창에 가려진 부분이 혹시나 해서 아까 당황했었는데. 자 어쨌든 요 상태에서 네 8번 8번이 아니었나 그럼? 마약 허브. 자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 지금 모자른 게 7, 8, 9 8번은 안 본 거 맞아요. 신마왕 탄생 헤븐 라이프 아까 그 마왕이 됐던 건 이거예요. 초보 마왕님 이거였고 전 또 달라요. 헤븐 라이프랑 이거랑 이거. 아 그러면은 마약 허브 그리고 항아리 다 깨는 거 그 다음에 혼자 잡는 거 그렇게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마약 허브 999나 일단 합시다. 마약 허브 999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입에 꿀꺽 하고 자 한 번 남았죠 마지막. 여기서 마약을 999개를 아 있네 있네. 하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기운이 넘쳐요. 마약 허브의 효과는 일시적입니다. 그 힘을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섭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얼마든지 더 먹을 수 있어요. 아 그러고 보니 왕자님께서는 감옥에 갇힌 뒤로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겠네요. 마왕님의 명령으로 식사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마왕님의 몸이 될 예정이므로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을 겁니다만. 큰일이네요. 혹여 왕자님을 구하는 것에 성공해도 힘이 약해진 상태로는 마왕에게 질지도 몰라요. 여기에 있는 허브를 왕자님께도 먹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왕자한테 이 상태로 가면 되나? 뭐야? 자, 왕자한테 한번 가보겠습니다.